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골프를 처음 배우시게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부분이 바로 그립입니다. 그래서 골프 스윙에서 가장 기본 기초가 되는 부분을 그립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골프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립은 골프 클럽과 내 몸을 연결해주는,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립을 어떻게 잡느냐, 그립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클럽 페이스의 각도나 클럽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골프 스윙에서 골프 그립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골프 그립을 처음 잡아보시는 분들, 골프를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최대한 쉽게,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골프를 어느 정도 배우신 분들도 그립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립을 잡는 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립과 관련된 중요한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는 앞으로 골프를 하는 동안, 연습을 하는 동안 기억하고 점검해주면 도움이 되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그립을 잡을 때는 클럽을 정확히 정렬시킨 상태로, 정확히 놓은 상태로 그립을 잡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클럽 페이스가 목표 방향을 정확히 볼수 있도록 클럽 페이스의 정렬도 그렇고 클럽 샤프트의 각도죠. 클럽 샤프트가 너무 세워지거나 너무 눕혀지지 않게 정확히 놓은 상태에서 그립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그립은 좋은 스윙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면 만약에 클럽을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뭐 클럽이 열린 상태로 잡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열려있는 상태에서 좋은 그립을 잡고 좋은 스윙을 해도 결국 임팩트 순간에는, 공이 맞는 순간에는 클럽이 다시 열린 상태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잘못된 샷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클럽을 놓을 때부터 클럽 페이스의 정렬이나 이런 클럽 샤프트의 각도를 정확히 맞춰 놓은 상태에서 그립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왼손 엄지손가락입니다. 항상 왼손 엄지손가락은 그립과 평행하게 놓이도록, 평행하게 잡을 수 있도록. 뭐, 그립이라고도 할수 있고, 클럽 샤프트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여튼 클럽과 내 왼손 엄지손가락은 항상 평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립을 잡았을 때내 왼손 엄지손가락과 그립이 평행만 유지하고 있다면, 왼손 엄지손가락이 뭐,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치거나, 왼쪽으로 살짝 치우치거나, 뭐, 중앙에 있거나, 이거는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립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왼손 엄지손가락의 위치는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골프 스윙에서 왼손 엄지손가락의 역할을 보면요. 왼손 엄지손가락은 백스윙에서 클럽을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클럽을 받치면서 클럽의 무게감을 느끼고요. 그래서 왼손이 클럽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힘을 받게 되면 그 힘을 이용해서 왼손으로 다운스윙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립을 잡았을 때 왼손 엄지손가락이 평행하지 않다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엄지손가락이 클럽과 좀 비스듬하게 놓인다면, 백스윙에서 클럽이 손가락 사이로 빠지면서 왼손이 무게감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클럽을 받치는 손은 앞에 있는 오른손이 될 거고요. 오른손이 무게감을 느끼게 되면서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고, 다운스윙도 오른손으로 시작을 하면서 잘못된 다운스윙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골프를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은 다운스윙에서 오른팔을 많이 사용하는 게왜안 좋은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골프스윙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힘을 사용하고 스윙하는 운동 방향이 있습니다. 이 스윙의 방향으로 볼 때, 힘을 쓰는 방향으로 볼 때, 왼손이나 왼팔이나 이 왼쪽에 있는 근육들이 스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지 막힘 없는 힘을 잘쓸수 있는 스윙을 할 수가 있는데 오른손이 힘을 쓰게 되면 이 스윙의 방향과 약간 엇갈리게 되면서 다운스윙의 궤도나 뭐 레깅 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왼손으로 스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백스윙을 올라갔을 때 왼손 엄지가 제 역할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왼손 엄지가 클럽과 항상 평행한 상태로 놓여 있고요. 그래서 클럽을 받치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 중요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세 번째는 수시로 그립을 잡아보고 수시로 그립을 점검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골프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연습을 할 때 한 번 그립을 잡은 상태로 처음부터 끝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한 번 잡은 상태로 계속 연습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습장은 오토 티업으로 공이 자동으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오는 공을 한 번 잡은 상태로 계속 치는 경우가 있는데 똑딱이 스윙이나 작은 스윙이라도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클럽이 볼과 지면을 치는 충격이나 아니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 그립 때문에 조금씩 그립을 놓치게 되는데 그래서 그립도 잡는 방법이 조금씩은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잘못된 그립을 잡고 계속 연습을 하게 되면 오랜 시간 연습을 하게 되면 잘못된 그립이 몸에 익숙하게 되고요. 그 다음날 연습까지도 잘못된 그립이 계속 연결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골프를 배우시는 분들, 골프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볼을 뭐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 치고요. 그립을 다시 한번 완전히 놨다가 다시 한번 그립을 잡고 또 공을 한 개, 뭐 두 개, 세 개 정도 치는 이런 순서로 이렇게 반복해서 좋은 그립을 숙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좀 번거롭고 좀 귀찮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골프 그립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공을 드릴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연습하시면 좋은 점 다른 한 가지는 한 번 놨다가 그립을 다시 잡으면서 뭐 그립을 점검하는 의미도 있지만 완전히 한 번 놨다가 다시 그립을 잡으면서 다시 어드레스를 하고 다시 준비 자세를 하고 정확한 준비 자세를 반복해서 몸에 익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공을 무조건 많이 치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공을 치는 것은 적게 쳐도 상관없으니까 정확한 그립 그리고 정확한 자세를 빨리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골프 구력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립은 나쁜 습관이 잘 생기는 부분입니다. 변화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립을 수시로 다시 잡아보고요. 그리고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 몸은 편한 쪽으로 바뀐다고 하죠. 나도 모르게 점점 편한 쪽으로 바뀌려고 하는데 그립도 그렇게 편한 쪽으로 나쁜 쪽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레슨을 하면서 봐왔던 분들은 거의 일주일 단위, 하루 단위로 스윙이나 그립이 바뀌고요. 그래서 수시로 그립을 잡아보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좋은 그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복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립을 잡기 전에 중요한 세 가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립 잡는 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는 법을 알려드리기 앞서서 그립은 뭐 손의 크기나 뭐 손의 악력, 신장, 뭐 팔의 길이, 스윙 스타일 등등 여러 가지에 따라서 조금씩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가장 평균적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골퍼의 뭐 신체 조건이나 스윙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립을 잡아볼 건데 먼저 그립은 왼손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럽은 정확한 위치에 놓고 정확히 정렬시킨 상태로 그립을 잡아야 된다는 것도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클럽을 정확히 놓은 상태에서 왼쪽 손바닥을 보시면 왼손 소지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 그리고 검지 첫 번째 마디 부분을 가로 지르도록 클럽을 놔주시면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클럽을 놔주시면 되는데 자연스럽게 클럽과 손바닥이 약간 비스듬하게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왼손을 감아서 클럽을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잡아주실 때 클럽을 얼마나 길게 잡느냐, 짧게 잡느냐도 중요한 부분인데 기회를 너무 많이 남겨서 너무 짧게 잡게 되면 클럽이 짧아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비거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끝까지 잡아주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끝까지 잡아버리면 클럽에 걸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립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립 끝부분이 뭐 1cm나 한 5mm 정도 살짝 남아서 클럽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바닥 안에 그립이 딱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이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바닥에 클럽이 약간 비스듬하게 놓이는 정도로 감싸서 잡아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손의 크기에 따라서 뭐 손바닥이나 손가락 부분이 그립과 약간 뜨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뜨는 부분이 없도록 내 손바닥과 그립의 각도를 조금씩 조절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손바닥보다는 손가락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잡는 느낌이 생기는 게 좋은데요. 손바닥 쪽보다는 손가락 쪽으로 그립을 좀 더 많이 감싼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그립을 좀 더 견고하게, 좀 단단하게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손가락이 좀 그립을 많이 잡고 있을 때 그립을 놓치는 현상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힘쓰기도 편하고 나중에 스윙을 배우실 때 어느 정도 손목의 움직임도 필요한데 이 손목의 움직임도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손바닥보다는 약간 손가락 쪽으로 잡는다는 느낌으로 클럽이 비스듬하게 왼손에 놓이도록 그립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왼손을 잡은 상태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립에서 중요한 두 번째 부분, 왼손 엄지는 항상 그립과 클럽과 평행하게 위치한다는 점,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그립을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이 상태에서 왼손 엄지가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넘어오는지 아니면 왼쪽으로 넘어오는지, 이 정도에 따라서 그립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립을 잡는 사람이 보는 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립과 평행하게 놓여있는 왼손 엄지가 그립 중앙 부분과 거의 일치하게 놓여있다면 이런 그립을 뭐 뉴트럴 그립, 스퀘어 그립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왼손 엄지도 그립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요. 왼손 등도 거의 펴진 상태가 될 겁니다. 이걸 뉴트럴 그립, 스퀘어 그립이라고 부르고요. 그립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왼손 엄지가 넘어가 있는 상태, 손등도 살짝 꺾이고 왼손 엄지도 오른쪽으로 살짝 넘어가 있는 상태, 물론 왼손 엄지 손가락은 오른쪽으로 넘어가 있지만 왼손 엄지 손가락은 그립과 평행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립을 뭐 훅 그립, 스트롱 그립이라고 부르고요. 지금과는 반대로 왼손 엄지가 왼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 왼손 등이 바깥쪽으로 약간 굽혀질 정도로 펴져 있고요. 왼손 엄지가 왼쪽으로 살짝 넘어가 있는 상태를 우리는 위크 그립, 슬라이스 그립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위크 그립, 슬라이스 그립 같은 경우에는 왼손에 힘을 주기 어려운 그립의 형태인데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골프는 왼손이 힘을 사용하면서 왼손이 주도적으로 스윙을 해야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위크 그립이나 슬라이스 그립은 왼손이 좀 힘을 사용하기 어려운 그립이기 때문에 골프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스윙을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그립입니다. 참고로 몇몇 프로들은 위크 그립이나 슬라이스 그립을 잡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 프로들은 스윙 스타일이 이 손목이나 팔의 사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왼손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립을 만들다 보니까 위크 그립 형태를 잡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일반적인 아마추어 골퍼분들이나 골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왼손이 힘을 사용하기 좋은, 왼손 엄지손가락이 그립 중앙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넘어가 있는 스트롱 그립이 무난합니다. 스퀘어 그립도 나쁘지는 않은데 골프를 배우실 때는 왼손이 힘을 사용하고 왼손으로 스윙하는 법을 익히고 연습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왼손이 힘을 쓰기 좋은 스트롱 그립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풀스윙을 배우고 뭐 라운드를 다니시고 뭐 공의 구질이나 내 스윙 스타일이 결정이 되고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퀘어 그립으로 바꾸셔도 괜찮으니까요. 우선은 스트롱 그립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왼손 그립을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클럽은 정확하게 놓은 상태에서 페이스 정렬도 그렇고 샤프트의 각도도 그렇고 정확하게 놓은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각도대로 왼손 소지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과 왼손 검지 손가락 첫 번째 마디 부분에 클럽이 비스듬하게 놓이도록 놓아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왼손 엄지도 그립과 평행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왼손 엄지가 살짝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왼손을 조금만 감아서 잡아보겠습니다. 감아주는 정도도 설명을 드리면 저는 먼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립 중앙에 빨간 라인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립의 중앙을 표시하는 빨간 라인을 미리 표시를 해놨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립을 보면 이 그립의 중앙을 표시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조사 로고일 수도 있고요. 조그맣게 마킹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가운데를 표시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하나 있으니까요. 그걸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그 기준과 왼손 엄지손가락 안쪽 선상이죠. 그립의 중앙과 왼손 엄지손가락 안쪽 선상이 거의 일치한다는 느낌으로 거의 같은 선상에 놓이도록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시는 게 적당한 스트롱 그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손의 악력이 약하거나 손의 크기가 작으신 분들은 조금 더 감아 잡아도 괜찮긴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손이 좀 큰 편이거나 손의 악력이 좋으신 분들은 약간 덜 감아 잡을 수도 있기는 한데 우선은 왼손 엄지손가락 안쪽 선상과 그립의 중앙이 같은 선상에 놓이도록 일치하도록 잡아준 다음에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놓치는 부분 없게 편하게 잘 잡히는 느낌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왼손 그립은 거의 완성이 됐는데요. 왼손 그립이 잘 잡혔는지 점검하는 법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왼손 그립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느낌으로 잡은 상태에서 소지 손가락과 약지, 중지, 그리고 엄지까지 다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검지 손가락과 손바닥만으로 클럽을 지탱할 수 있으면 왼손 그립은 잘 잡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탱이 안 되고 클럽을 놓친다면 클럽을 얼마나 길게 잡았는지, 짧게 잡았는지, 그리고 클럽을 잡는 각도, 왼손 엄지의 위치를 점검해서 왼손 검지와 손바닥으로 클럽을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손 그립을 한번 잡아 볼 건데요. 오른손 그립은 힘을 사용하기 좋은 왼손 그립과는 반대로 힘을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오른손 그립의 목적입니다. 왼손 그립과 오른손 그립을 결합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소지 손가락을 왼손 검지 위로 살짝 올려서 살짝 덮어서 잡는 오버래핑 그립이 있고요. 그리고 그 두 손가락을 깍지를 껴서 잡는 인터로킹 그립이 있고요. 그리고 야구 배트를 잡는 것처럼 아예 따로따로 잡는 베이스볼 그립이 있습니다. 베이스볼 그립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이 힘을 사용하기 아주 좋은 그립이죠. 그래서 베이스볼 그립은 힘이 아주 약하거나 손이 아주 작은 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그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왼손의 움직임이 좀 불편한 분들처럼 오른손이 어쩔 수 없이 힘을 좀 많이 사용해야 되는 분들을 위한 그립이 베이스볼 그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골퍼분들은 오버래핑 그립이나 인터로킹 그립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소지 손가락이 검지를 살짝 덮어주는 오버래핑 그립 그리고 두 손가락이 깍지를 끼는 인터로킹 그립 이 그립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골프 이론 서적이나 다른 레슨 내용에서는 근력이 강하고 손 크기가 큰 일반적인 남성 골퍼분들은 덮어서 잡는 오버래핑 그립을 추천하고요. 손이 작고 근력이 약한 여성 골퍼분들이나 학생 골퍼들은 인터로킹 그립을 사용하라고 설명하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두 그립 중에 그냥 편한 그립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두 그립 모두 시도해 보고요. 잘 잡히고 힘쓰기 편하고 그리고 놓치는 느낌 없이 견고하게 잘 잡히는 그립 그런 그립이면 둘 중에 어떤 그립을 사용하셔도 큰 차이나 큰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큰 차이가 있는, 큰 차이가 발생하는 그립은 아닙니다. 다만 골프를 꾸준히 연습해서 이제 풀스윙을 할 정도가 되었을 때 오른팔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나마 오른팔에 힘을 뺄 수 있는 오버래핑 그립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반대로 스윙할 때마다 클럽을 약간 놓친다거나 아니면 좀 놓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있다면 결합력이 조금 더 좋은 인터로킹 그립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오른손을 어떻게 결합할지 결정을 하셨다면 다음은 이제 오른손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오른손을 잡으실 때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밑에 보면 이렇게 좀 살집이 두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툼한 부분으로 왼손 엄지를 가려준다고 딱 가려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손 엄지 밑에 이 살집이 두툼한 부분이 왼손 엄지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왼손 엄지가 삐져나와서 보이는 것도 아닌 상태. 정말 딱 안 보일 만큼만 가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그립 위에 일자로 놓이는 게 아니라 왼손 엄지와는 틀리죠. 일자로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살짝 넘어갈 수 있도록 오른손 엄지는 그립의 한 절반 정도만 단다는 느낌으로 살짝 넘어가서 좀 비스듬하게 놓이는 것이 맞습니다. 살짝 넘겨서 잡는 이유는요. 이렇게 오른손 엄지가 그립 위에 일자로 놓여서
오른손 엄지가 그립을 다 잡는 게 아니라 살짝 넘겨서 반만 잡히도록 해서 그래서 힘을 쓰기 어렵게 만드는 그립이 올바른 오른손의 그립입니다. 그래서 살짝 넘겨서 잡는 면적을 줄여서 오른손이 힘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여기까지 잡으셨다면 이제 그립은 어느 정도 기본기는 완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립은 신체 조건이나 스윙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가 있고요. 아마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게 맞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본적인 내용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본인에게 잘 맞고 힘쓰기 편하고 뭐 놓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립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본인에게 맞는 그립을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요. 그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세 가지. 그립을 잡을 때는 클럽을 항상 정확히 정렬시킨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야 된다는 점. 항상 왼손 엄지는 그립과 평행하게 놓여 있어야 한다는 점. 수시로 그립을 잡아보고 수시로 그립을 점검해야 한다는 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좋은 그립, 좋은 스윙 연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립을 어느 정도 잘 잡은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 다음 할 일은 양발을 적당한 넓이로 균형감 있게 서는 일이겠죠. 스탠스는 안정감과 균형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골프 스윙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상하체를 회전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양발이 안정감 있게 균형감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이런 회전을 좀 강하고 빠르게 일관성 있게 할 수가 있는데요. 양발의 넓이, 그러니까 스탠스 같은 경우는 어깨 넓이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어깨 넓이라는 게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한데요. 일반 성인 골퍼라면 어깨 넓이 정도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안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기 가장 좋은 넓이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신체적인 조건이나 유연성에 따라서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 넓이를 기준으로 쓴 상태에서 조금 넓게, 조금 좁게, 뭐 아주 약간의 조금의 차이겠죠. 조금씩 넓게, 조금씩 좁게 하면서 어느 정도가 내가 스윙을 할 때 가장 안정성 있게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적당한 스탠스의 넓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언과 드라이버의 이런 스탠스 넓이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물론 지금 골프를 배우시는 단계라면 6번이나 뭐 7번 아이언 정도로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의 뭐 스탠스 넓이가 뭐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클럽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조금 더 스윙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안정성과 균형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아이언이나 6번 아이언의 스탠스 넓이보다 이 발폭 하나 정도를 넓게 쓰는 게 뭐 드라이버나 조금 더 긴 클럽의 스탠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양발의 넓이를 결정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양발을 어떠한 모양으로 놓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레슨했던 경험으로 볼 때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백스윙에서는 어깨 회전이 좀 과하고 그리고 다운스윙과 임팩트에서는 회전이 모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자세에서는 오른발을 거의 타겟 라인과 직각이죠. 타겟 라인과 직각으로 해서 회전을 조금 제한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왼발은 타겟 라인 쪽으로 조금 더 열어줘서 타겟 라인 쪽을 좀 향하게 만들어서 회전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양발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왼발이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왼쪽 하체, 왼쪽 무릎 또한 닫힌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는 뭔가 골반이나 하체를 회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왼쪽 다리를 좀 열어서 타겟 방향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왼쪽 하체와 왼쪽 무릎도 좀 타겟 방향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서주신다면 다운스윙이나 임팩트에서 골반이나 허리나 하체, 뭐 상하체를 회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양발에 양발을 이런 식으로 놓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탠스를 완성을 하셨다면 이제 그 다음은 상체와 하체를 어느 정도 굽힐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클럽을 들고 스윙을 해서 지면에 있는 공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상체와 하체를 굽혀서 지면 쪽으로 스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이때 상체보다 하체를 좀 많이 굽히는 형태로 자세를 잡게 되면 상체는 지면 쪽이 아닌 좀 정면 쪽을 바라보게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하체는 아주 약간만 굽혀지고 상체를 좀 더 많이 굽혀진다면 상체가 자연스럽게 지면 쪽을 바라보는 자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스윙을 해서 지면에 있는 공을 임팩트 해야 되기 때문에 상체가 뭔가 지면 쪽을 좀 더 바라보는 자세를 만들어주는 게 지면을 향해서 스윙하기는 좋겠죠. 긴 클럽이나 짧은 클럽이나 하체를 굽히는 정도는 아주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하고 긴 클럽은 상체를 조금 더 세워주게 되고 짧은 클럽은 상체를 좀 더 숙이는 형태로 자세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잡아주게 되면 어떠한 클럽을 잡더라도 상체가 좀 더 지면을 바라보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면을 향해서 지면에 있는 공을 향해서 스윙하기가 좀 더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스윙을 할 때 하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그러한 골퍼들의 그런 자세를 점검을 해보면 하체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굽혀서 하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하체는 정말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살짝 굽혀주고 상체를 굽히는 정도를 다르게 해서 긴 클럽과 짧은 클럽의 자세를 잡아주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좀 더 쉬운 자세라고, 준비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상하체를 어느 정도 굽힐지 대충 감을 잡으셨으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굽힐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골프를 배우시는 단계라면 이 부분을 연습을 하실 때 뭐 상체를 어느 정도 굽힐지, 상체를 어떠한 방법으로 굽힐지 이 부분을 연습을 하실 때 볼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세만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볼이 있다 보면 이 볼과의 간격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를 잡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볼 없이 안정적인, 균형적인 자세를 먼저 만드는 게 좋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스탠스를 선 상태에서 몸을 최대한 부드럽게 편하게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립을 잡고 골반을 최대한 뒤로 뺀 상태로 상체를 숙여주는 느낌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상체를 숙이실 때는 뭔가 인사하듯 이렇게 앞으로 숙인다는 느낌이 아니라 골반을 뒤로 빼서 상체에 좀 각도를 주는 느낌으로 상체를 숙여주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고요. 이렇게 골반을 뒤로 빼서 상체를 접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체를 살짝만 굽혀서 무릎을 살짝만 굽혀서 균형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골반을 뒤로 빼서 상체를 숙이는 정도는 뭐 신체 조건이나 이런 개인차가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빼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자세를 잡고 골반을 뒤로 뺐을 때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렸을 때 체중이 내 발바닥 앞부분이라고 해야겠죠. 뭐 다르게 표현을 드리면 신발끈이 시작하는 부분 정도에 체중이 실리는 정도가 좋습니다. 자세를 잡고 골반을 조금 더 뒤로 빼거나 골반을 조금 들 빼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무릎을 굽히는 정도에도 조금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골반을 뒤로 빼는 정도의 좀 차이를 둬서 내 체중이 어느 부분에 실리는지를 최대한 느끼면서 안정감 있고 균형감 있는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골프 스윙은 지면에 있는 공을 향해서 스윙을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체중이 발바닥 앞쪽에 약간은 체중이 앞에 좀 몰리도록 해주는 게 좋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자세를 잡아주셨다면 이제 전체적인 상하체의 준비 자세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은 이제 7번 아이언을 기준으로 7번 아이언을 잡은 상태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자세를 잡고 클럽을 살짝 천천히 최대한 부드럽게 지면을 향해서 천천히 내려놔 주시면 됩니다. 이때 클럽 헤드가 땅에 닿는 정도가 볼과 내 몸과의 적당한 간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상체와 하체가 좀 균형감 있게 안정감 있게 좋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아마 양팔이 지면과 뭐 좀 수직이거나 아니면 약간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양팔이 너무 세워져 있거나
아니면 너무 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이 상하체를 굽히는 정도나 뭐 골반의 위치, 체중의 위치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점검을 하면서 다시 좀 균형감 있고 안정감 있는 자세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볼 위치에 대해서도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골프를 처음 배우시는 입장에서는 10개가 넘는 클럽의 볼 위치를 다 다르게 하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비슷한 클럽끼리 좀 묶어서 볼 위치를 통일하는 게 아마 연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골프를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편리할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가장 짧은 클럽이죠. 웨지부터 한 7번 아이언까지는 거의 스탠스 중간 정도의 볼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번 아이언서부터 롱 아이언까지는 중간보다 조금 더 앞에, 그리고 뭐 페어웨이 우드나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앞에, 그러니까 왼쪽이죠, 앞이라고 하면 조금 더 왼쪽, 그리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왼발 선상에 놓고 어드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위치를 하고 있는데 골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어느 아마추어 골퍼 분들은 이렇게 뭔가 클럽별로 묶어서 볼 위치를 통일하시는 게 뭔가 좀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양팔을 어떤 식으로 준비할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스윙 백스윙에서 왼팔은 편 상태를 유지하고 오른팔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서 몸의 회전과 클럽의 움직이는 이런 궤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른팔은 굽혀지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백스윙의 자세를 어드레스에서 좀 미리 준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왼팔은 너무 경직되지 않게 적당히 편 상태를 유지하고 오른팔은 살짝 굽혀서 백스윙 때 굽혀질 거를 미리 준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스윙에서 오른쪽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지지 않게 약간 지면을 바라보도록 굽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몸이 올바른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클럽이 좋은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팔이 굽혀지는 방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드레스에서는 오른팔을 살짝 굽혀서 준비하지만 약간 비틀어서 오른쪽 팔꿈치가 내 복근 방향, 내 몸 방향을 바라보도록 준비해주는 이런 동작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왼팔 같은 경우에는, 그 왼쪽 팔꿈치 방향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백스윙을 올라갈 때 왼팔 같은 경우는 이제 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너무 경직되지 않게 좀 부드럽게 편 상태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튼 좀 부드럽게 편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클럽을 놓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백스윙을 시작을 하실 때 양손보다는 클럽이 먼저 올라가도록 해주는 게 좀 더 좋은 스윙 궤도를 만들 수가 있고 뭐 상체나 하체를 회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클럽 패드가 먼저 올라가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에서는 클럽을 놓을 때 클럽 패드가 조금 더 오른쪽에 있게, 그러니까 백스윙이 올라가는 방향인 오른쪽에 있도록, 뭐 다르게 표현을 하면 클럽 샤프트가 살짝 왼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이런 예비 동작을 취하는데요. 이런 예비 동작을 우리는 이제 핸드 퍼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핸드 퍼스트 자세를 연습하실 때는 점검하셔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클럽 샤프트가 살짝 왼쪽으로 기울어지도록 이런 모양을 만들어줄 때 클럽 헤드를 세우는 느낌이 아니라 클럽 헤드를 약간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손을 앞으로 왼쪽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점인데요.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한번 그립을 잡고 실제 자세를 해보면서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클럽 헤드를 세우듯이 손을 앞으로 보내게 되면 이 그립의 모양이 변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를 약간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손을 앞으로 보내게 되면 그립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그런 핸드 퍼스트의 자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핸드 퍼스트를 했을 때 그립의 모양이 변한다는 것은 그립을 잡는 방법에도 연습을 하면서 점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클럽 헤드를 세우듯이 핸드 퍼스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점점 훅그립이라고 해야겠죠. 왼손을 감아잡는 형태로 그립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핸드 퍼스트의 자세를 만들 때 클럽을 세우는 느낌이 아니라 클럽 페이스를 약간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핸드 퍼스트 자세를 만들어주시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물론 클럽 페이스를 약간 연 상태로 자세를 잡게 되면 뭐 방향을 쓴다거나 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샷 결과죠. 공을 치었을 때 이 방향성에 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주 약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뭐 문제가 생길 정도로 큰 차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립이 잘못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골프 스윙에서 클럽 페이스는 백스윙을 시작하면서 어차피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열고 스윙을 시작하시는 게 오히려 좀 부드럽게 백스윙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뭐 핸드 퍼스트를 약간 이러한 개념으로 이러한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스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보기에도 백스윙은 크게 세 가지 동작이 필요합니다. 손목을 접어주는 동작, 그리고 양팔을 올려주는 동작, 그리고 상체가 회전하는 동작.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이 있고요. 이 동작들을 잘한다면 완벽에 가까운 백스윙을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골반과 하체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백스윙에서 골반과 하체는 상체의 움직임을 약간 따라간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상체 회전만 올바르게 연습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 동작을 어떤 느낌으로 연습하면 되는지 우선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선 그립을 잡고 어드레스를 하고 그리고 오른쪽 손목을 먼저 접어주세요. 왼손목은 펴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클럽 샤프트가 타겟 라인과 평행한 정도가 되도록 오른쪽 손목을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손목을 접어주는 동작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은 양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손목을 접어준 상태에서 양손과 양팔을 오른쪽 어깨의 선상으로, 오른쪽 어깨의 선상으로, 그리고 어깨의 높이까지만, 오른쪽 어깨 선상으로, 오른쪽 어깨 높이까지만 양손과 양팔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양손이 뭐 상체 정면이나 왼쪽 어깨 선상이 아니라 오른쪽 어깨 선상으로 이렇게 오른쪽 어깨 선상으로 양손과 양팔을 들어 올려주시면 아마 오른팔이 이런 식으로 살짝 굽혀지게 될 겁니다. 왼팔은 쭉 편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요. 처음에 손목을 접어준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양손이 오른쪽 어깨 선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양팔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손목을 접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클럽 샤프트도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올라오게 되는데 대략 한 45도 정도의 느낌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각도를 유지하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양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은 상체 회전이 남았는데요. 처음 어드레스 상태와 손목을 접어준 상태, 양팔을 들어올린 상태,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체와 허리를 굽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체를 90도 정도 회전해 주시면 됩니다. 목표 방향을 완전히 등진다고 생각하며 회전해 주시면 되는데요. 상체가 회전하면서 머리가 약간 움직이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면 됩니다. 회전하는 방향으로 머리가 살짝 움직이는 것은 괜찮지만 회전하는 반대 방향이면 왼쪽이 되겠죠. 회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머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준비 자세에서 상체 각도를 0도라고 생각을 하면 딱 90도 정도까지 상체를 회전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상체가 회전을 하면 골반과 하체도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럽게 따라오며 회전이 되는데 골반과 하체도 이 정도까지만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상체 회전에 방해가 안 되는 정도 따라올 수 있도록 회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백스윙에서 필요한 세 가지 동작을 모두 완료한 건데요. 손목을 먼저 접어주고 양팔을 오른쪽 어깨 선상 앞으로 그리고 어깨 높이 정도까지만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상체가 회전하면 되는데 이 정도 백스윙의 크기가 약간 작은 거 아니냐고 좀 작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스윙에서는 백스윙이 올라가는 속도와 반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서 적당한 백스윙의 크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세 가지 동작을 이렇게 연습해야 되는 이유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처음에 한 것처럼 오른쪽 손목을 접어주지 못하면 오른쪽 손목을 접어주지 못해서 백스윙에서 오른쪽 손목이 펴지게 되면 클럽 헤드가 머리 쪽으로 넘어오면서 크로스오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클럽 헤드가 머리 쪽으로 넘어오면서 상체까지 앞으로 기울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스윙에서 오른쪽 손목이 펴지게 되면 오른팔이 벌어지면서 다운스윙의 궤도도 바깥쪽으로 잘못된 궤도로 내려올 수가 있고요. 다른 이유도 아주 많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오른쪽 손목을 접어서 적당한 클럽의 궤도를 만들어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골프 스윙은 볼과 내 몸과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살짝 기울어진 클럽의 궤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궤도를 만드는 게 오른쪽 손목을 접어주는 동작입니다. 다음으로 양팔과 양손을 오른쪽 어깨 선상으로 올리는 동작은 전체적인 백스윙의 각도 그리고 전체적인 백스윙의 크기를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백스윙의 각도를 업라이트하게, 백스윙의 각도를 플랫하게 이 부분을 좀 만드는 의미가 있는데 오른쪽 어깨 선상으로 양팔과 양손을 오른쪽 어깨 앞으로 올리는 정도가 백스윙의 적당한 각도, 무난한 각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손과 양팔을 오른쪽 어깨보다 더 오른쪽으로 올린다면 플랫한 백스윙이 될 거고요. 양손과 양팔을 가슴 방향으로 올린다면 업라이트한 백스윙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백스윙에서 양손을 너무 오른쪽으로 올려서 백스윙이 너무 낮아지고 그리고 오른팔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손을 오른쪽 어깨 선상으로 올려서 적당한 백스윙의 높이를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크기도 비슷한 맥락이죠. 많은 골퍼분들은 백스윙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왼팔이 굽어지거나 백스윙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상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손을 어깨 높이 정도까지만 올려서 적당한 백스윙의 크기를 연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체 회전도 90도까지만 회전하는 느낌으로 회전이 너무 과해지거나 회전이 너무 덜해지지 않도록 연습해 주시면 되는데 백스윙에서 상체 회전이 너무 많아지면 상체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흔들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골반과 하체까지 같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백스윙에서 상체 회전이 너무 적다면 다운스윙에서 그 적은 만큼 상체가 먼저 나가면서 다운스윙 궤도나 레깅 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스윙 상체 회전에서 중요한 부분 다른 한 가지는 어드레스 때 상체를 숙인 정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굽은 동작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처음 상태를 유지하는 연습도 조금 더 쉽게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연속으로 스윙을 하면서 힘이 들어가거나 상체와 양팔이 엇박자가 나면서 상체가 세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굽은 동작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상체를 유지하면서 상체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회전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 더 쉽게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연습은 우선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오른쪽 손목을 먼저 접고 양손이 오른쪽 어깨 선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어깨 높이까지만 올라올 수 있도록 양손과 양팔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체를 90도까지 회전할 수 있도록 상체가 목표 방향을 완전히 등질 수 있도록 회전하면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백스윙을 완성을 시키고요. 지금 상태를 몇 초 유지하면서 지금 이 상태를 머리와 내 몸에 기억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많이 할수록 내 머리와 몸이 잘 기억을 하겠죠. 손목을 접고 양팔을 올리고 그리고 상체를 회전하고 그리고 기억시키고 다시 한번 손목을 접고 양팔을 올리고 그리고 상체를 회전하고 그리고 기억시키고 이러한 느낌으로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면 되는데 가볍게 볼을 치면서 연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백스윙은 다운스윙을 잘하기 위한, 공을 잘 치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손목을 접고 양팔을 올리고 그리고 상체를 회전하고 그리고 가볍게 내리면서 볼을 치면서 연습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숙달이 돼서 세 가지 동작이 내 머리와 내 몸에 많이 기억이 되었다면 세 가지 동작을 거의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동작을 각각 하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백스윙과는 약간 느낌이 다르지만 거의 동시에 하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백스윙과 비슷한 느낌이 나오죠. 먼저 좋은 다운스윙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팔과 클럽이 같은 기울기로 같은 각도로 내려오는 모습이 가장 좋은 다운스윙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양팔은 뭐 이 정도 기울기와 이 정도 각도로 내려오는데 클럽은 이런 식으로 뭐 세워지거나 뭐 눕혀지거나 이렇게 다른 각도, 다른 방향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안 좋은 다운스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프로들의 스윙을 보면, 프로들의 다운스윙을 보면 그 모습이 굉장히 뭔가 매끄럽고 자연스럽고 강해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다운스윙에서 팔과 클럽이 같은 기울기로 뭐 같은 방향으로 같은 각도로 내려오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들은 군더더기 없는 다운스윙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스윙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면 특히 다운스윙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면 다운스윙에서 팔과 클럽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서로 뭐 다른 기울기로 서로 다른 각도로 내려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백스윙은 잘했는데 다운스윙에서 팔과 클럽이 서로 다른 방향, 다른 기울기, 다른 각도로 내려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팔과 클럽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을 똑바로 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세게 치기도, 뭐 힘을 모으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다운스윙을 하면서도 뭐 좋은 샷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그냥 운이 좀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팔과 클럽이 서로 다른 방향, 다른 각도, 다른 기울기로 움직이는 원인은 아주 간단한 데 있습니다. 다운스윙의 순서가 틀려서 그런 건데요. 골프스윙은 내 몸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면서 모든 동작이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이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구심력에서 거의 모든 파워를 만들어야 하고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들고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것처럼 이 중심부터 회전할 때 가장 빠르고 일관성 있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중심에서 가장 멀리 있는 뭐 클럽이나 팔이 먼저 회전하려고 하면 잘못된 순서로 움직이려고 하면 서로 다른 방향, 다른 각도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한번 수평으로 스윙을 해보시면 제가 말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평으로 스윙을 할 때 상체가 먼저 돌고 양팔과 클럽이 따라오는 순서로 이런 순서로 움직일 때 가장 빠르고 가장 자연스럽게 보기 좋게 힘을 쓰는 것처럼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팔이 먼저 내려오거나 클럽이 먼저 내려오거나 이런 식으로 스윙이 되면 굉장히 뭔가 어색하고 보기에도 힘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상태에서 이제 지면에 있는 공을 치기 위해서 스윙의 기울기가 생기게 되는데 지금 같은 다운스윙을 해버리면 팔이 먼저 오거나 클럽이 먼저 오거나 이런 식으로 순서를 무시한 다운스윙이 되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팔과 클럽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팔과 클럽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상체가 먼저 회전을 하고 양팔과 클럽은 따라 내려오는 형태로 양팔과 클럽은 상체가 회전했던 길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서 같은 방향, 같은 각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체와 양팔과 클럽만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스윙에서는 지면에 가까이 있는 하체와 골반이 가장 먼저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상체가 움직이는 순서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운스윙에서 양팔과 클럽의 궤도, 방향, 기울기, 각도를 설명드린 영상이기 때문에 상체와 양팔과 클럽만 생각해 주시는 게 아마 이해하시기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혹 보면 다운스윙에서 이런 식으로 양팔만 먼저 내리거나 아니면 골반을 좀 잡아놓고선 스윙을 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잘못된 동작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런 느낌이 필요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다고 기본적인 운동 역학이나 힘이 만들어지는 이런 스윙의 시퀀스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 구조가 바뀌거나 정말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답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다운스윙에서 양팔과 클럽이 가장 늦게 내려와야 하는 것은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조건 정답입니다. 양팔과 클럽이 먼저 내려오게 되면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연습을 할수록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서로 움직이는 방향과 각도가 달라지고 점차 문제가 커지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내 몸이 가장 먼저 회전을 하고요. 양팔과 클럽은 상체가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양팔과 클럽은 다운스윙처럼 뭔가 이제 힘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구간, 힘을 많이 사용하는 구간에서는 중심축과 멀리 있기 때문에 앞뒤로 많이 흔들릴 수가 있지만 지면을 지지하고 있는, 지면을 밟고 서서 중심축을 잡고 있는 내 몸은 이렇게 힘을 사용하는 구간에서도 그나마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일관성에서도 그렇고 회전력에서도 그렇고 다운스윙에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연습을 해보세요. 골프 스윙에서 이 클럽을 던지는 느낌으로 양팔을 앞으로 던지는 느낌으로 스윙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해봐도 그렇게 하면 잘 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 공을 세게 강하게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해보면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양팔을 모두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양팔을 같이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골프 스윙에서 왼팔 같은 경우에는 펴져 있다가 굽혀지는 팔입니다. 펴져 있다가 굽혀지는 순서에서는 어떠한 물건을 앞으로 던지는 게 어렵죠. 반대로 오른팔은 굽혀져 있다가 펴지는 팔입니다. 굽혔다가 이 펴지는 순서에서는 물건을 던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이죠. 누구나 어떤 물건을 던질 때는 그런 식으로 이러한 순서로 물건을 던집니다. 스윙에서도 좀 비슷한 느낌이 필요한데요. 양팔과 클럽을 던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른팔로 왼팔과 클럽을 던지는 느낌으로 오른팔로 왼팔과 클럽을 던져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왼팔은 스윙에서 어차피 굽혀질 팔이기 때문에 던지기 어려운 팔이기 때문에 이 왼팔을 던지려고 하면 왼팔도 같이 던지려고 하면 이런 감각의 혼란만 생길 뿐입니다. 팔을 굽히면서 어떤 물건을 던지려고 하는 것처럼 편 상태에서 굽혀지며 물건을 던지려고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지 못하고 굉장히 어색해지는데 많은 분들이 스윙하면서 비슷한 느낌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왼팔은 공을 치고 난 다음에 굽혀지는 팔이기 때문에 던진다는 느낌보다는 클럽을 적당한 힘으로 잡고 클럽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왼팔입니다. 그리고 그 왼팔과 클럽을 오른팔로 던지는 연습이 필요하죠. 백스윙에서 오른팔은 굽혀지고 임팩트 구간에서 펴지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오른팔을 이용해서 왼팔과 클럽을 오른팔을 이용해서 왼팔과 클럽을 던져주는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던지는 느낌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볼 던지기와 아주 비슷해집니다. 던지는 방향이 조금 다를 뿐인데요. 우리는 언더스루로 앞으로 목표 방향으로 던지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왼팔과 클럽을 이런 식으로 공 쪽으로 던지거나 상체가 고정되어 있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목표 방향으로 볼을 세게 던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른팔로 왼팔과 클럽을 앞으로 목표 방향으로 던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순간에 오른팔이 펴지면서 힘을 빼야 하는지도 좀 감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임팩트 구간에서 이 오른팔은 왼팔과 클럽을 놓아주면서 앞으로 던져야 하는데 오른팔이 계속 힘을 주고 잡고 있으면 왼팔과 클럽을 잡고 있으면 클럽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왼팔은 클럽을 잡고 있는 왼팔을 고정시키고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당히 힘을 유지하고 있지만 오른팔은 적당한 타이밍에 힘을 빼면서 왼팔과 클럽을 놔줘야 합니다. 상체도 마찬가지로 상체가 고정되어 있으면 던지기 어렵습니다. 상체가 충분히 회전하면서 왼팔과 클럽을 던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고요. 상체 회전이 없으면 오른팔로만 던져야 하는데 이렇게 던지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강하게, 세게 왼팔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던지기 좋게 클럽을 잡고 뭐 평소와 같은 그립을 잡으셔도 괜찮고 왼손과 오른손을 약간 벌려 잡아도 괜찮고 오른손을 그냥 잡는 둥 마는 둥 하셔도 괜찮고 여튼 던지기 편하게 잡은 상태에서 오른팔로 왼팔과 클럽을 던지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작은 스윙도 괜찮고 뭐 구분 동작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는 실제로 공을 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뭐 잘못 맞아서 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 작은 스윙으로 부드럽게 가볍게 시작을 해서 공을 치면서 감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던지는 느낌, 던지는 느낌으로 볼을 치기 위해서는 이 양팔을 모두 던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왼팔은 던질 수 없는 팔이기 때문에 클럽을 잡고 있는 역할을 하고요. 오른팔을 이용해서 왼팔과 클럽을 목표 방향으로 앞으로 던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른팔은 굽혀지고 펴지는 이 순서와 적당한 타이밍에 왼팔을 놔주면서 이 왼팔과 클럽을 던지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때 충분한 상체 회전 또한 필요합니다. 릴리스는 뭐 여러 가지 의미나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릴리스는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는 동작입니다. 골프 스윙은 볼과 내 몸과의 간격이 있고요. 이런 스윙의 구조상 골프 스윙은 클럽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백스윙에서 클럽 페이스가 열리고 다운스윙에서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고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샷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클럽 페이스가 닫힐 때 열린 클럽 페이스가 닫힐 때 많은 가속이 발생하므로 다운스윙에서는 열린 클럽 페이스를 최대한 오래, 최대한 길게 유지해서 임팩트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닫아주며 더 많은 가속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골퍼분들이 처음에 골프를 배우시면 슬라이스로 고생을 하는데
슬라이스로 고생하는 이유도 백스윙에서 열린 클럽 페이스를 잘 닫아주지 못해서, 닫는 법을 아직 안 배웠겠죠. 닫아주지 못해서 열린 상태로 임팩트가 되고, 열린 상태로 임팩트가 되면 샷이 오른쪽으로 날아가겠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샷을 억지로 잡기 위해서, 샷을 왼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엎어 내리게 되고요. 이렇게 엎어 내려서 샷을 왼쪽으로 보내려고 하지만 클럽 페이스는 이미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샷은 더 깎이면서 임팩트가 되고, 그때부터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오른쪽으로 휘어지면서 슬라이스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튼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는 동작,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는 동작이 릴리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릴리스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뭐 의도적이거나 혹은 뭐 자연적이거나 손목을 꺾어서, 다운스윙과 임팩트 구간에서 손목을 꺾어서, 뭐 왼손목이 되겠죠. 손목을 꺾어서 클럽 페이스를 닫으려고 하거나 릴리스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손목을 꺾어서 릴리스를 하게 되면요. 손목을 꺾어서 릴리스를 하게 되면 내가 느끼기에는 클럽 페이스가 닫힌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손목이 꺾였기 때문에 닫힌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클럽 페이스는 뒤로 좀 뒤집어지기만 했지, 클럽 페이스는 열린 상태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릴리스를 해도, 손목을 꺾어서 클럽 페이스를 아무리 닫아줘도 실제로 클럽 페이스는 닫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샷은 계속 오른쪽으로 날아가겠죠. 릴리스는 왼팔의 회전이죠. 꺾는 동작이 아니라 왼팔의 회전을 통해서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고 릴리스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손목을 꺾는 것이 아니라 왼손등이 펴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왼팔과 왼손의 회전으로 클럽 페이스를 확실히 닫아주는 것이 릴리스입니다. 물론 마지막 피니시 구간에서는 자연스럽게 왼손목이 꺾이면서 클럽이 넘어가는 게 당연히 좋고요. 그 전까지는 왼손등이 펴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왼팔이 회전하면서 릴리스를 했다면, 이 왼팔의 회전으로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며 릴리스를 했다면 왼손등은 뭐 자연스럽게 펴진 상태이고요. 오히려 왼손목이 꺾이는 것이 어색한 상태일 겁니다. 이렇게 왼팔의 회전으로 클럽 페이스를 닫는 게 좀 감각적으로 어렵다면 뭐 양손을 돌리거나 오른손을 돌리면서 클럽 페이스가 닫히도록 회전을 좀 도와주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왼손등이 펴진 상태에서 회전할 수 있도록, 왼손등이 펴진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가 회전하며 닫힐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준비 자세에서 클럽 페이스를 많이 열어놓은 상태로, 그립을 잡고 샷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위크 그립을 잡는다고 할 수가 있는데, 클럽 페이스를 대략 한 20도에서 30도 정도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로 그립을 잡고 샷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열린 상태로 그립을 잡고 그 상태에서 왼팔의 회전으로, 최대한 왼손등이 펴진 상태에서 왼팔의 회전으로 샷을 해서 샷이 중앙 방향이나 아예 왼쪽으로 갈 정도까지, 네, 왼팔을 회전하면서 샷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왼팔의 회전으로 클럽 페이스를 좀 닫아주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샷이 아마 오른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왼팔을 회전해서 뭐 좀 작은 스윙을 하셔도 괜찮고요. 감각이 없는 분들은 좀 작은 스윙 하셔도 괜찮고, 여튼 뭐 클럽 페이스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립을 잡고 그 다음 왼팔의 회전으로, 왼팔과 왼손의 회전으로 클럽 페이스가 닫힐 수 있도록
그래서 샷이 중앙이나 아예 왼쪽까지 갈 수 있도록 반복해서 감각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샷을 왼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클럽 페이스가 열려있는 상태로 그립을 잡고 샷을 왼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퍼 치시는 것도 안 좋고요. 그리고 샷을 중앙이나 왼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손목을 꺾어줘도 안 좋습니다. 최대한 왼팔의 회전만으로, 뭐 좀 어려우신 분들은 뭐 양손이나 오른팔의 회전도 조금 섞어주셔도 괜찮은데 최대한 왼팔의 회전으로 클럽 페이스가 닫히도록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샷이 뭐 오른쪽으로 클럽 페이스를 열어놓은 상태로 그립을 잡았기 때문에 평소와 같은 스윙을 했다면 샷이 오른쪽으로 가겠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질 거고요. 익숙해지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샷을 감아줄 수가 있습니다. 클럽 페이스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왼팔의 회전을 잘해서 샷이 뭐 중앙이나 왼쪽으로 보낼 수 있다면 왼팔 회전이 어느 정도 되면서 릴리스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은 정상적인 그립을 잡고 클럽을 정확히 놓고 정상적인 그립을 잡고 다운스윙에서 클럽 페이스가 열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운스윙에서 클럽 페이스가 열리도록 하는 방법은 뭐 손목이 미리 풀리지 않게 힌징된 손목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것과 그리고 다운스윙에서 클럽 샤프트가 세워지지 않고 눕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운스윙이 내려왔다면 클럽 페이스는 열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 열린 클럽 페이스를 임팩트 구간에서 왼팔의 회전으로 닫아주면서 가속을 붙이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샷을 만들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클럽 페이스를 열어놓은 상태로 그립을 잡은 것은 다운스윙이 잘 되고 있다고 가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은 것인데요. 올바른 릴리스는 올바른 다운스윙이 우선이지만 릴리스 연습이 먼저 되어 있다면 다운스윙을 연습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연습 방법으로 왼팔이 회전하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운스윙에서 클럽 페이스가 열리도록 연습을 해서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연습을 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은 스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 좋은 피니쉬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골프라는 운동은 남에게 보여주는 부분도 좀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라운딩이나 연습장에서 그날 나의 샷의 결과나 스코어가 좀 안 좋더라도 보기 좋은 스윙, 보기 좋은 피니쉬를 가지고 있다면 동반 플레이어나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기 좋은 피니쉬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기 좋은 피니쉬는 샷 결과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피니쉬에서 최대한 회전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뭐 다운스윙이나 임팩트에도 영향을 줘서 다운스윙이나 임팩트 순간에도 몸 회전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니쉬 단계에서 뭐 클럽 헤드의 위치, 뭐 샤프트의 각도를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분명 팔로우스루 단계에도 영향을 주게 돼서 팔로우스루에서 클럽이 좋은 궤도로 움직이는데 분명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보기 좋은 피니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균형과 회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당연히 균형이 잘 잡힌 상태에서만 회전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기 좋은 피니쉬, 균형 잡힌 피니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니쉬 단계에서 머리 위치와 왼발 뒤꿈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위치는 정면서 봤을 때나 후방서 봤을 때나 머리 위치와 왼발 뒤꿈치의 위치가 일직선상에 놓이는 게 가장 좋은데요. 완벽한 일직선이 아니어도 최대한 가깝게, 최대한 직선에 가깝게 놓이도록 피니쉬를 해주는 게 가장 균형 잡힌 피니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머리 위치와 왼발 뒤꿈치의 위치가 직선상이 아니라면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리고 균형이 잘 안 잡힌 상태에서는 회전하는 것 또한 어려워지고요. 다만 이 부분은 연습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피니시 단계에서 머리 위치와 왼발 뒤꿈치의 위치가 일직선상에 놓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드레스에 비해서 머리가 약간 들리면서 왼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동은 공을 치고 난 다음에 임팩트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클럽의 움직임과 몸의 회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머리가 약간 일어나면서 왼쪽으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임팩트 순간에 머리가 들린다거나 머리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러한 동작들은 잘못된 타점, 잘못된 샷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좀 주의해서 연습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균형 잡힌 자세가 완성이 되면 피니시에서 몸을 회전하는 게 확실히 편해지실 겁니다.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프로들처럼 몸이 많이 회전해서 그런 멋있는 보기 좋은 피니시를 만들고 싶지만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죠. 대부분 그런 아마추어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프로들에 비해서 유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유연성이 약하기 때문에 저런 피니시를 만들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피니시 단계에서는 오른쪽 발바닥이 지면에서 완전히 들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유연성만 가지고 있다면 프로들만큼은 아니어도 충분히 보기 좋을 정도로 회전하면서 피니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이 잘 안 잡힌 상태, 피니시 단계에서 머리 위치와 왼발 뒤꿈치가 일직선상이 아닌 잘못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균형이 잘 안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회전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부분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피니시 단계에서 머리와 이런 상체, 허리의 각도가 앞으로 많이 숙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긴 한데요. 골프를 처음 배우실 때는 대부분 이제 헤드업을 최대한 안 해야 되고 몸이 들리지 않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습관이 돼서 이런 자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자세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위치와 왼발 뒤꿈치 위치가 완전히 잘못된 위치에 놓여 있는 거죠. 즉 균형이 안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몸을 회전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자세에서는 몸을 회전하는 게 굉장히 몸에 무리를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상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이제 이러한 자세가 스윙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헤드업을 방지하고 끝까지 몸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런 좋은 측면도 물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스윙이 완성되신 다음에는 아이언서부터 유틸리티, 드라이버까지 어느 정도 이제 풀스윙을 완성한 다음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의 위치와 왼발 뒤꿈치의 위치에 신경 써서 균형 잡힌 피니시를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좋은 회전으로 연결돼서 보기 좋은 피니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균형 잡힌 피니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머리의 위치가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머리 위치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공을 완전히 치고 난 다음에 임팩트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머리가 이동한다는 거 주의해서 연습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보기 좋은 피니시, 다른 측면에서는 균형 잡힌 피니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보기에 저 사람 스윙 참 깔끔하고 좋네란 얘기 꼭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